시작부터 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제가 최근에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이번 학교에는 전 학교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한국 애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나쁜 무리인 줄만 알고 제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그들과 노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되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 했었는데요.
예수사랑축제를 통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싹튼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매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학교에 있는 하나의 하나의 다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학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금요 모임도 나오고 주일 예배까지 나오고 소그룹 거기에다 사역팀까지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8학년 세인 뉴욕 그레이트 스쿨이라는 카트롤 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네. 요즘 들어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예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얗고 막 빛이 막 이렇게 나고 예수님 얼굴 기억 안 나는데 하얀 옷 입으시고 되게 따뜻했어요. 그 용서에서 제가 옛날에 용서했던 사람을 생각해봤는데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도 용서에 대한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 그냥 그 메시지로 아, 너 좋아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그냥 말이라도 보내보자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다시 마음이 생기더라고.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다 생겼는데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는 말이 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용서를 너무 쉽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뭔가 선한 행실을 굳이 하려는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옆에 방 옆에 붙여놨는데 보니까 부모님 영접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모님 영접을 제가 정말 써놓고도 맨날 기도해야 되는 것 때도 항상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진 않아요, 요즘은. 근데 오늘 또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정말 부모님 영접이 안 되니까 정말 가정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가정에서 예배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 미국으로 오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이 사랑을 부모님께서 모르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해야겠다고 느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용하셔서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정말 저를 통해서 저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근처 교회라도 엄마 손 붙잡고 가려고요. 엄마가 제가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시니까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용기 내려고요. 제 이름은 정혁이고요. 지금 시니어 로빈슨 세컨더리에 다니고 있는 12학년이고요. 아가페는 온 지 이제 한 6개월 됐죠? 6개월, 예.
제일 먼저 느꼈던 큰 돌 먼저죠. 역시 전 맨날 작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 사랑이 딱 이 플레이스 딱 돼야 되는데 그걸 미처 생각 못하고 살고 있었고요. 이제 그것도 그리고 그 제일 찔렀던 게 Do you love your neighbor?이었거든요. 좀 이웃 사랑하는 게 참 힘들죠. 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저는 형진이랑 경례라고. 형진이는 그냥 성당을 계속 안 다니다가 이제 계속 저희도 이렇게 계속 권해봤어요.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을 해줬어요.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친구 몰래 뭐 친구들이랑도 같이 있어보고 그런 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힘든 걸 이길 수 있으니까. 아무도 제 친구들하고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한번 그냥 엄마랑 얘기 나누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솔직히 여기 오기 시작한 할 때부터 신앙심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던 게 신앙심이 좀 커지라 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게 되게 신앙심도 많이 커진 거 같고 일단 신앙심이 생겼다는 게 달라진 거죠. 처음엔 전혀 그냥 호기심만으로 한번 들렸다고 온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나아야겠다. 하나님도 믿게 되고. 일단 저 같은 사람들, 처음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좀이라도 더 이번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도 몇 명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저처럼 비슷하게 다시 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교회를 안 믿고 나온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나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믿는다고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네 만났습니다. 반갑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했어도 나왔을 수 있던 기회가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특별히 진성이가 되게 노력해요. 애들 친구들 다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설득하고 이제. 근데 저 아니었어도 기회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인터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제 친구 경례 형진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두 친구는 제 정말 소중한 친구이고. 주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그 친구들을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이 예수 사랑 축제로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